자, 수리논술 필수 주제, 확률 분포, 기대값과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오른쪽 그림이 좀 밑에 내려와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가 이제 5입니다. 점 5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 5라고 써놓을게요. 자, 원의 둘레를 12등분했대, 12등분. 12등분한 원 위에 점 P가 여기 있네. 여기에 바둑돌이 있대요. 바둑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 문제를 풀 때는, 시작점이 어딘지 꼭 판단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점이, 이 문제는 P에 바둑돌이 일단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앞면이래요. 앞면. 자, 그 다음에 뒷면이, 자, 한칸 가는 거, 한 칸. 뒷면이 나오면,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대요. 자, 이렇게 한 칸씩 가는데, 한 개의 동전을, 이제 N번 던집니다. N번. 느낌이, 무슨 느낌이 납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느낌이 나요. 자, 그랬을 때, 바둑돌이 위치한 점을 Q라 하자. 바둑돌이 위치한 점. 이제 이동한 거죠. N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앞면만큼 또 시계 방향, 뒷면이 나오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마지막에 위치한 그 지점을 Q라고 하자. 자, 두 선분 OP하고 OQ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는 이제 0도, 6분의 파이, 즉 30도죠. 뭐 60도. 자, 이게 12등분했으니까 한 칸이다. 뭐야? 30도잖아. 6분의 파이란 말이야. 마지막에 제일 큰 각도가 파이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동전 몇번 던진다? 14번 던져요. 14번 던졌을 때, 세타가 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이제 문제는 실제로 14번 던지잖아요. 근데 몇 등분했어? 12등분 했잖아. 우리가 12번, 만약에 얘가 시계 방향으로 12번, 앞면이 12번 나왔어. 그냥 12번 나왔다고 치면 12번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P 위치로 바둑돌이 되돌아오죠. 사실 여기서 움직이는 건데. 한 칸, 한칸 이런 식으로. 12번이 앞면이 나왔어. 그럼 여기로 다시 P로 되돌아온단 말이야. 그죠? 14번 던지네요. 12보다 14가 어때? 크잖아. 그죠? 조금 주의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동전을 12번보다 더 작게 던지면은 사실은 별 문제는 없는데, 12번보다 크게 더, 14니까 더 많이 던졌어요. 12칸보다. 자, 그걸 참고로 해서 한번 봅시다. 보통 이런 맥락의 문제는 우리가 앞면을 보통 이제 H로, head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뒷면을, 물론 이 문제에서는 HT를 굳이 이렇게 많이 쓸 일은 없는데, T로, 테일로 한번 이제 정해놓고, 앞면이 X계, 그 다음에 뒷면이 만약에 Y계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14번 동전을 던지니까 X 더하기 Y가 일단 14가 돼야 되겠죠. 앞면하고 뒷면 나온 횟수의 합이 14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해볼게요. 해보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앞면이 7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 텐데, 앞면이 X가 자 7번 나왔어, 그냥. 그다음에 뒷면이 7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칸을 갔다가 7칸이 오는 경우도 있겠고, 앞면 나와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갔다가 되돌아왔다 갔다가 되돌아왔다 이렇게 해서도 7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서 앞면하고 뒷면이 또 개수가 똑같이 7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보통 앞면이 7번, 뒷면이 7번 나오는 경우 어떻게 구합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있잖아요. 어떻게 구해요? 14번을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을 기준으로 보면 앞면이 7번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만약에 1부터 이게 지금 1, 2 해가지고 14번의 시행이 있을 때이 중에 앞면이 H가 HHH 해가지고 H가 4번, 5번, 6번, 7번 나오고 나머지가 다, 여기가 14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다 뒷면이 만약에 나와봐. 되게 쉬운 예로.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위치인 P, 시작 위치인 P에 그대로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조합이 꼭 H가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HT가 마구 섞이지만 실제로 H도 7번, T도 7번 나온다고 하면 그 경우수 어떻게 구합니까? 14 콤비네이션 7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너네들이 14 콤비네이션 7 하고서 답을 딱쓸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동전을, 이게 지금 12등분인데, 12등분인데 더 많이 던졌어요. 12보다. 자, 그러면
자, 이 관계식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계식이 있어야 되냐? 두 번째. 자, 앞면하고 뒷면하고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인데 앞면이 뒷면보다 개수가, 앞면이 나온 개수하고 뒷면이 나온 개수, 앞면이 더 클 수도 있고 뒷면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나온 개수가. 그러니까 앞면 나온 개수하고 뒷면 나온 개수의 빼기를 한 게, 일단 만약에 0이라고 해볼게요. 0. 그 경우가 바로 뭐야? 77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 말고도 앞면 나온 거, 뒷면 나온 개수가, 아, 개수의 차죠? 개수의 차가 만약에 12여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13이고 얘가 1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앞면 13번, 자, 다 앞면 그냥 13번이 나왔다고 칩시다. H가 13번, 그 다음에 뒷면이 마지막에 한 번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번 나오게 되면 P가 쭉 돌아서 2위치까지 옵니다. 맞죠? 앞면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뒷면이 한 번 나오면 P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반대로 자, 반대로 오히려 Y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Y 빼기 X, 뒷면 빼기 앞면의 개수가 12인 경우도 가능하잖아. 오히려 반대로 이쪽으로 도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13번 갔다가 여기 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앞면이 나오면 다시 P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냐, 굳이 답안을 쓸 때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얘를 아예 X 빼기 Y가 0인 경우, X 빼기 Y가 12인 경우 하지 말고 앞면하고 뒷면하고 나온 개수의 차가 12K다 이걸 2번식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K는 정수겠죠. 예, K는 그냥 단순 정수라기보다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K는 그냥 정수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0, 1, 2 이렇게 나가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죠. K는 보다는 이게 낫겠네.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14번이 아니라 28번 던졌다고 하면 홀수번은 좀 불가능해요. 홀수번 던졌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오긴 힘들어. 그런데 28번 던졌다고 치면 X 더하기 Y가 당연히 28번이어야 돼요. 앞면 뒷면 합이. 그러면 이제 그 차는 그대로 이식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28번이다 했으면 X 더하기 Y가, 이건 뭐 이 문제랑 상관없는데 한번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 X 더하기 Y가 26이고요. X 빼기 Y의 차가 만약에 12K라고 잡았을 때는 당연히 이게 이제 X 빼기 Y가 뭐 0인 경우, K가 지금 0 되니까 0인 경우랑 10이 되는 경우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오히려 Y 빼기 X가 12인 경우도 있겠고. 그런데 이게 28이니까 X, 이 경우는 뭐가 있는 거야? 더 추가적으로 X 빼기 Y가 예를 들면 K가 2인 경우, 즉 24인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26이고 연립방식 풀면 돼요. 26이고 얘가 Y가 2여 봐봐. 여기가 26이고 얘가 2면 더해서 28이 나오면서 24가 만족이 되잖아. 반대로 Y가 26이고 X가 2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따지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게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맞춰주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문제, 만약에 문제가 응용돼서 나왔을 때 고민해볼 만한 얘기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기를 했을 때, 자, 요 이제 24인 경우는 일단 얘니까 지우겠습니다. 결국에 끝난 거죠. 이제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경우를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몇 가지 지금 한 가지 경우를 추가로 X가 7이고 Y가 7인 경우 구했잖아요. 더 있죠. 더 따져보면 뭐가 돼? 지금 우리가 K가 0인 경우를 한 거죠. K가 0일 때 X, Y가 같으니까 77이다. 그죠? 그럼 K가 1인 경우를 해보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그대로 14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되면서 이게 이제 12가 되니까 X 빼기 Y가 12인 경우 X가 뭐면 돼요? 연립방식 풀어도 되고 13, 1. 그죠? 네. 뭐가 돼? 앞면이 13번 나오는 경우. 알겠습니까? 그럼 더하기 뭐 하면 돼요? 14 콤비네이션 13 해도 되고 1 해도 되고 1 합시다. 1. 알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뭐야? 반대로 이게 지금 절대값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 Y 빼기 X가 12인 경우도 될 거잖아요. 뒷면이 더 13이 13번 나오고 앞면이 한 번 나와도 된다. 원위치로 돌아간다. 그래서 14 콤비네이션 1 값이 좀 작게 돼 있으니까 좀 크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최종적인 답은 14 콤비네이션 1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맞죠? 앞면이 13번, 뒷면이 한 번,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뒷면이 13번, 이 경우 구하면
14번 던진 거 중에서 앞면이 뭐 13번 나왔다. 앞면이 1번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요렇게 답이 구성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